문재인 정부 때요. 9.19 군사 합의의 일환으로 남북이 최전방에 있는 감시 초소를 각각 11곳씩 없애자고 합의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문 정부의 국방부가 북측이 약속을 이행했는지 제대로 확인도 하지 않고 폭파가 완료됐다라고 발표한 그 정황이 드러났습니다. 보시죠. 볼 때 보니까 길도 깨끗하게 정리하는 거 보니까 우리 북측에서 굉장히 준비를 많이 했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폭파다 하고 국물은 다 100% 폭파고 그러면 흙을 깔고 지하시설도 안에까지 다 안에까지 전부 다 네. 지하부에 네. 대해서 네. 확인될 거를 확인할 수는 없는 거네 일단 뭐 이거 좀 저 들어가십시오 뭐 뭐 곡괭이로 뜨지 가슴 뜨지고 지하시설은 출입구 부분과 감시소 총안구 연결 부위가 폭파되거나 매몰되어 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안 기자님, 그러니까 지금 당시에 합참을 비롯한 군 당국은 북한이 실제로 이행했는지 의구심이 해소되지 않았다라고 했는데도 국방부가 문 정부 국방부가 제대로 된 현장 검증 자체를 회방했다라는 주장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일단 그 당시 국방부 발표 내용을 말씀드리면 모든 화기, 장비, 병력 철수와 지하시설물 매몰, 파괴 상태 등을 확인했다라고 공식 발표를 했습니다. 자, 그런데 실제로 검증되는 북한의 이 GP 총안구 및 지하시설 파괴 여부를 확인하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는 거죠. 자, 자세한 내용을 보면은요. 이 식별 미상 이 총안구 지역에 대한 접근 단체가 통제가 됐다는 겁니다. 그리고 지하시설과 탄약고 감시초소에 대한 안내를 북측이 모두 거부했다는 것이 뒤늦게 드러난 거죠. 또한 지하시설은 북한이 아예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거는 네. 실제로 존재하는지 확인을 했어야 되는데 이런 주장 때문에 확인이 어려웠다는 거였고요. 그리고 우리 측이 지하시설을 위장한 것으로 보인다는 지적을 분명히 했다는 겁니다. 문제를 제기했다는 거죠. 그거에 대해서 샘물이다, 지하 물탱크다라고 둘러댔다는 겁니다. 그럼 더더군다나 확인을 했어야 되는데 왜 못했냐. 거기에 지뢰지대 팻말을 설치했다는 겁니다. 즉, 거기는 지뢰지대는 함부로 들어갈 수 없다. 그러면서 아예 검증단이 그곳을 갈 수 없게 막았다는 거고요. 현재는 이런 GP 불능화 부실 검증 의혹에 대해서 감사가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국방부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문건을 감사원에 제출하면서 파문이 확산되고 있는 겁니다. 예, 오늘 국방위 업무 보고에서도 이 문제가 거론됐습니다. 들어보시죠. 제가 파악한 바로는 이제 임시작전 시설을 만드는데 10억이 투자가 됐고 부분 봉원을 하는데 400억 정도가 이제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관님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이 부분 봉원된 상태로 과거에 우리 GP 경계 감시 능력을 100% 회복을 할 수 있습니까? 100%는 아니지만 거의 80, 90% 정도는 수행이 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GP 한 개를 완전 복구하는 데는 144억이 든다고 합니다. 그러면 10개를 기준으로 1,500억 가까이 든다는 얘기가 아니겠습니까? 예. 그래서 저는 이 GP 불능화 파괴 문제는 지난 정부의 이른바 가짜 평화시효에 의해서 우리 엄청난 안보 공백은 물론이고 예산 낭비까지 초래된 사례라고 생각합니다. 동의합니다. 호 대변인님, 네네. 지금 이 GP, 우리 쪽 GP 파괴했던 GP를 복구하는데 10년, 수백억, 1,500억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데 네. 북한이 실제로 그걸 이행했느냐, 이걸 확인도 제대로 하지 않고 우리 정부가 그냥 발표를 해버렸다, 이 얘기입니다. 이거 지금 이적 행위, 여적죄까지 따져봐야 하는 거 아니냐, 이런 주장 나오고 있습니다. 네. 뭐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오늘 지금 우리가 다룬 뉴스 중에서요. 이 뉴스가 제일 심각하고 제일 중요한 뉴스라고 생각합니다. 국민들의 생명과 또 국가의 존망까지 달려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지금 마주하고 있는 북한의 김정은 정권은 지구상에서 가장 호전적인 그 집단이고요. 우리 대한민국에 대해서 핵무기 핵탄두수를 더 늘려라라고 공공연히 말하고 있는 게 김정은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저런 집단을 상대로 해서 우리가 맞서고 있는데 우리는 그냥 다 무장해제 해놓고 저쪽은 무장해제가 되지도 않았는데 더 나쁜 것은 그걸 이제 국민들한테 속였다는 거죠. 다 확인했다라고 하면서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는지 정말 분노를 금할 수가 없고 이거는 감사로 끝날 일이 아니라 수사까지 해가지고 예. 명명백백하게 책임자를 밝히고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우리 생명 문제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가족들의 그 안위의 문제고요. 이런 일은 앞으로는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최전방 GP를
우리는 14개를 파괴했는데 북한이 파괴했는지 아닌지도 안 보고 발표했다. 굉장히 이건 심각한 문제인 것 같습니다. 따져봐야겠습니다. 오늘 국감장에서는 김용현 국방부 장관과 야당 의원 간의 언쟁도 있었습니다. 그것도 만나보시죠. 이게 언제부턴가 저는 이게 지금 되게 낯설어요. 어떻게 군복 입으신 분이 나와서 저렇게 국회의원들한테 이건 저는 장관님 책임 같아요. 장관님 이 분위기 잘 좀 관리하셔야 될 것 같아요. 예, 존경하는 황 의원님 뭐 이거는 진심으로 제가 예 존중하지만 이야기입니다. 동의하진 않습니다. 아무리 군복을 입어도 할 얘기는 해야죠. 군복 입었다고 할 얘기 못하고 가만히 있는 건 더 X라고 생각합니다. 용감하고 기세등등하고 호기 있는 것 좋습니다. 그것이 실력으로 나타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좀 제대로 안보 좀 하세요. 적강 끝을 구호가 아닌 행동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개인 신상과 관련해서 이제 그만하시고 더 이상 좀 말씀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 정치 선동 계속 하시겠다. 알겠습니다. 그럼 저도 대응하겠습니다. 저한테 누군가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남북한이 싸우면 누가 이기냐고. 당연히 우리 대한민국이 이깁니다. 북한은 최고 존엄이 한 놈이다. 우리는 최고 존엄이 5천만이다. 우리가 당연히 이긴다. 지금 이 김용현 장관의 얘기에 대해서 국회에 계시는 호대변인께 마지막 좀 정리 기회를 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 기본적인 그 말씀의 이제 취지는 저도 네. 다 동의를 하고요. 다만 이제 표현에 있어서 그 지켜야 될 이제 그 금도는 있는 것인데 그 병 이렇게 X 표시한 예. 그런 부분들 이제 그런 그 용어는 그 절제해야 되지 않는가라고 생각합니다. 예.